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카이 입시 교육의 이원준입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논술 오늘을 여러분하고 같이 할 거는 경희대학교 논술인데 저희들이 논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논술이 경희대학교는 시험도 금방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논술을 잘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뭘 풀어볼 거냐? 경희대학교 의대약대 수리논술 문제 1-1번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이 경희대학교 시험은 논술 성적 100% 반영이고 논술 시험은 11월 16일 날 봅니다. 저희들은 수업하는 곳은 여기 대치동에 있고 서초 방배동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경희대 수리 논술, 의대 약대 수리 논술이고요. 논술 성적 100%고, 그럼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요. 이게 논술 성적 100%로 뽑는 거. 그래서 의대 의예과, 그 다음에 한의대 한의과, 치대, 그 다음에 약대 약학과, 한의학과, 약과학과 이렇게 15명, 16명, 11명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뽑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 시험을 요 전형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되겠고요. 물론 얘네는 당연히 수능 성적이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두 과목 중에 3개 영어 등급 합이 4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가 5등급 이내. 이렇게 좀 빡빡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뭐 시험도 바로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경희대 논술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뭐 수년 동안 논술을 준비해 왔고 자연계 수리 논술 뭐 이런 유형들을 우리가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첨삭하는 거죠. 첨삭하는 걸로 경희대 논술뿐만 아니라 뭐 연대 논술, 고대 논술, 의대 논술 모두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1:1 수업으로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기만 하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논술 선생님들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경희대 의대 약대 2024학년도 기출문제 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시문. 뭐 1번 문제는 벡터, 기하의 벡터에 대한 문제예요. 뭐 이건 이제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자 1-1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죠. 자, 그림은 얘 되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그림. 요렇게 생긴 그림에서, 그죠? 중심 O1이고, 반지름 AB를 하는 반원이 있고, 뭐, 요거 말하는 거죠. 요 반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심 O2고, CD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요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서 또 요렇게 반원을 그려놓은 거예요. 요렇게 된다. 자, 반원이 있다. 자, AB와 CD는 서로 수직이고, 뭐, 그림에서 보셨듯이, 당연히 얘네 둘이 이렇게 수직으로 그렸고요. 여기는 그냥 임의의 어디를 잡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할 게 요거라서, 임의의 어디를 잡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당연히 이 길이 2고, 이 길이도 2입니다. 자, 그래서, 호 AP와 QP 위에 각각 점 MN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AP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에 어딘가 여기에서 점 하나를 잡는 거고 그죠? QP 여기서 어딘가 점 하나를 잡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그래서 자 AP와 QP의 움직이는 점 MN 그러니까 얘를 M 얘를 N 이런 식으로 잡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MN을 잡고 그 다음에 OM 벡터 플러스 O2N 벡터 얘 최소값이 3분의 2루트 2다 그죠? 그러니까 O1M 벡터 그죠? 이거 말하는 거죠. 더하기 자, O2N 벡터. 뭐,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뭐,
여기 좀 그릴까요, 그럼? 예, O to N 벡터. 그죠? 얘네들의 이거는 크기란 소리죠. 예, 크기의 최소값. 그죠? 최소값이 3분의, 뭐예요? 2 루트 3이죠? 예. 3분의, 아, 2 루트 3이다. 그죠? 자, 3분의 2 루트 3이다. 이게 무슨 값? 최소값. 그죠? 3분의 2 루트 3이다. 이 벡터와 이 벡터를 합친 거에 합의 합 벡터의 크기가 최소값이 3분의 2 루트 3이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자, 문제는 O1, O2 사이의 길이를 구하여라.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O1, O2 사이의 길이를 구하여라. 아, 어디 문제를, 자, O1, O2 사이의 길이를 구하고, 뭐, 그 증거를 논술하셔. 예, 어디 한번 보죠. 그러면, 아, 채점 기준은, 뭐, 예, 이런 거. 예, O1, O2를 구하면 8점. 최소가 되는 MN의 위치가 어딘지 파악하면 8점. 예, 이렇게 준다는 뜻이네요. 자, 이거의 최소값이 이게 된다고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는 벡터는 당연히 그냥 안 되니까 제곱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얘를 제곱한 값은 당연히 얘를 제곱한 거니까 3, 3은 9, 2는 4, 3. 그래서 3분의 4고요. 그죠? 3분의 4고, 이제 얘를 제곱하면 당연히 얘 벡터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얘 벡터 제곱. 2배 5n 벡터 내적 O2n 벡터. 그죠? 자,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예, 여기까지 뭐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얘가 당연히, 예, 크기죠? 예, 크기라는 거는 뭐 길이 말하는 거죠. 길이. 그러니까 당연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여기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림이, 제가 저기다가 그릴까요? 예. 저도 그림이, 예. 뭐 어차피 이렇게, 아, 계속 넘어가서 뭐 여기다 그려놓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예, 지금 뭐 이렇게 된 거니까요.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 요렇게 아마 뭐 요런 식으로 됐겠죠. 예, 1이니까 이건 넘어갔겠죠. 요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P고요. 뭐 여기 어딘가에 M이 있는 거고. 그죠? 여기 어딘가에 n이 있어서. 그죠? omn 벡터는 이게 o1, o2. 그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이 벡터, 이 벡터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반지름 1짜리니까요. 이거 크기는 1이라는 소리고. 그죠? 이거 크기도 당연히 이거니까 1이라는 소리고. 그죠? 예, 그러면, 자, 이거 두 개에서 이 벡터 값 빼면, 그죠? 3분의 4에서 빼기 2에서 마이너스 3분의 2고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이 두 벡터의 내적의 최소값이 얼마 된다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예. 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내적 최소라는 건, 그죠? 결국 내적 최소라는 걸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된 벡터의 내적은, 예, 각자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크기는 다 얼마예요? 또 다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벡터 내적의 최소값이라는 건 결국 최소값 이거라는 건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때가 내가 최소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차피 내적은 180도 안쪽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최소 값이 될 때가, 그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때입니다. 그럼 당연히 두 벡터 사이에 뭐 여기 말하자면 시점을 맞춰 놓으면 이 사이의 값이 요만큼 될 겁니다. 즉, 이 벡터와 OM 벡터라는 거는 요 위에 있는 거고요. 그죠? OM 벡터라는 거는 요 위에 있어요. 그럼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최대한으로 벌어졌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얘는 이렇게 되는 벡터들이고요. 얘는 이렇게 되는 벡터니까 제일 많이 벌어져 있을 때가 지금 언제냐면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을 때죠. 이게 어차피 똑같은 벡터라서 얘네가 옮겨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결국 뭐 여기 P를 만약에 이렇게 만들면 여기 P'라고 치면 그죠? 즉 오트 N 벡터는 요 위를 움직이는 거고요. 요렇게 움직이는 거고 얘는 M은 요 위를 O, 1, M 벡터는 요렇게 움직이니까 둘이 제일 많이 벌어져 있을 때가 얘는 요렇게 돼 있을 때 얘는 요 벡터죠. 요 벡터인데 이제 옮겨오면 요 벡터죠. 요 각이 된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요 각에 요게 세타입니다. 요거의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라고? 이거의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요네 둘의 요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뒤에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예, 뭐 그림으로 돌아가면 예, 이 그림에서 설명을 하면 사실은 뭐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그냥 같이 맞추면 되니까 이거를 자, OM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죠? 이거를 OM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2M 벡터. 이게 O1M 벡터. 자, 이게 아까 말한 내적이 최소가 될 때 이게 세타예요. 그죠? 뭐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잡으면 그죠? 이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3분의 1이죠. 근데 이게 얼마라고 그랬냐면 이게 1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라고? 요 길이가 당연히 3분의 1이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는 당연히 요렇게 잡았죠. 그죠? 근데 요 길이도 다시 얼마냐면 이 1이잖아요. 1. 요게 1이에요. 그죠? 요 길이도 1. 요 길이도 1. 예, 당연히 이등변 사각형이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은 똑같고 여기 여기는 다시 3분의 1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지금 3분의 2가 된다. 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세타라고 잡으면 코사인 요 때가 최소인 때를 말하는 세타가 되는 거고 그죠? O2N 벡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O1N 벡터가 요번 P를 지날 때라고 생각하면 이게 세타니까 그죠? 요렇게 되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당연히 이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3분의 1이고 이게 1이니까 이거 3분의 1이고 요게 다시 1이니까 이건 이등변 사각형이고 당연히 요렇게 내린 거는 수직이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 둘이 똑같고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돼 있다? 얘하고 얘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 길이는 3분의 2가 된다. 자, 정리해 놓은 거 한번 같이 보시죠. 어떻게 돼 있나? 아, 이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한번 여기 써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되어 있는 걸 보겠습니다. 자, MN의 위치를 찾도록 한다. 자, 최소값 이게 될 때 M과 N의 위치를 찾자. O2N 벡터를 O1을 시점으로 해서 평행이동하면 O1N 다시 벡터. 그죠? 아까 우리가 시점이동해서 O1N 다시 벡터라고 하면 O1N 다시 벡터.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이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죠? O1N 벡터와 O2N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은 결국 O1N 벡터와 O1N 다시 벡터. 그럼 이거 내적하면 내적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게 1, 1이니까 즉 결국 이 벡터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므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 때를 구하면 된다. 코사인 세타가 최소일 때. 자, 그러면 아까도 보셨지 각이 커질수록 얘는 당연히 이렇게 이거죠. 내려오는 거니까 반비례죠. 그러니까 세타가 최대일 때 얘는 최소인 거죠. 따라서 M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 P하고 같아야 되고 N' 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 A하고 일치해야 되고 그죠? 뭐 A하고 일치한다는 게 이제 그 말입니다. 이거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그죠? 여기 N' 가 있어야 되고 여기 P에 M이 있어야 된다. 이 벡터랑 이 벡터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O1P 벡터와 O1A 벡터 이루는 각이 세타고 그게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P
P에서 ABS 선을 발라가 내려서 H했죠. 그럼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3분의 1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O1P와 H2는 당연히 똑같죠. 아까 이등변사각 형이 돼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거 3분의 1, 이거 3분의 1, 둘이 더해서 3분의 2가 됐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 이 문제는 푸실 수 있겠어요. 예.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저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경희대뿐만 아니라 고대, 연대, 예, 각 대학의 논술, 수리논술 문제를, 예,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의 1대1로, 예,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첨삭, 재첨삭 지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특히 논술은, 예, 뭐, 여러분이 시험 끝나고 수능 끝나고 뭐 지금 경희대 논술 같은 경우도 시험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미리미리 예, 준비를 해두시지 않으면 막상 예, 그때 당일 그 시험 수능 보고 나서 준비하시려고 그러면 기간이 너무 짧으세요. 예, 너무 짧으시고 예, 그때는 예, 수능 문제하고 논술 문제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 뭐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스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미리 예, 논술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예, 저희 예, 스카이입시 교육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논술 수업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경희대학교 논술 1-1번 문제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